무릎을 꿇으라오. 근데 다리가 내려가야 돼. 알겠어. 손을 누르고 엉덩이는 되게 밑으로 누르고. Oh my gosh. Oh my goodness. 방금 필라테스를 끝나고 왔는데 너무 힘들어 진짜. 지금 갓 태어난 기린 두 마리는 이제 질 아 그 뭐지 진료가 아니라 지방론 털어갑니다. 아 근데 사진에는 안 담긴다. 매드 세임 파트 노. 어 그렇게 하니까 더 귀여운데? You should tie it up like this. 내가 묶어줄까? 어야 귀여운데? 아니면 이렇게 사과머리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그래? 이렇게 어 귀여워. Can I? Excuse me. 내가 병아리 머리에 찔게. 이렇게 Excuse me. 어 귀여운데? 징그러워. 맞아. 이게 결국 어울리는 거야 오늘도? 어 너무 이상하다. 내린 게 나은 것 같아 오늘. So precious. Yeah, maybe I'll do 밥 묶음 later. Yeah. So today 진료 세 명 and 집방문 두 명 and assessment 한 명 and maybe a bird. That'll be good. 저희는 지금 집 방문이랑 일을 다 마치고 둘 다 MBTI가 슈퍼 E이기 때문에 집에 가지 않고 지금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빈이가 지금 열심히 핫플레이스를 검색 중이고 저희는 일단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저희는 원래 양식을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너무 시끄럽고 양식을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닭발 얘기가 나와가지고 양차 먹으러 왔어요. 지금? 양차 70배치 먹기. 근데 여기 앉아서 건너편에 저게 뭐지 중국 국수 가게 보면서 맛있겠다 이러고 있어요. 돼지 두 마리. 돼지 두 마리? 메뉴. 진짜 맛있지? 여기 닭발 왕 추천. 진짜 너무 맛있어. 근데 스터디데이도 새벽 6시 반 정도 됐고요. 저는 지금 분만하러 왔는데 수빈님이 이미 와 있는 것 같아요. 차를 봤어요 주차장에서. 그래서 일단 분만하러. 헬로. Thank you for giving me the heads up for makeup. Makeup. Okay, 저희는 지금 분만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침을 안 먹어서 아침을 사러 갈
하는 중입니다. 오케이. How do you feel today? Okay. Tired? Yeah. No. 내 자라 그랬지. 아 진짜. I shouldn't sleep when you told me to. Yeah, I was like, I'm sleeping. Bye. 아 진짜. 뭐 했어? I was doing gynzone. What's that? Perineum, like suturing. Wrong timing. Yeah. Okay. 갑시다. Stop. Then. Yen. This is very risky. 저번에 여기서 친구랑 만나서 셀카 찍고 있는데 아저씨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Here's the CCTV camera and you can see. 지금 시트죠? 응. 아까 거 같은데? 아, 좀 아까워요? 응, 한 번. 펼쳐요.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요? 제가 준비. 지금 혼자 보러 갑니다. 가요 가요. 안녕. 자 이거를 먹어보게요. All the way from Spain. 여기 사료만 먹어야지. 아 진짜 무서운데? 오 마이 갓. 새벽 2시 몇 시세요? 새벽 3시 14분. 여기 있어요. 되게 예쁜 피곤한데. 이틀 안에 5시간 잔 사람과 너무 잘 잔 사람. 일단 그만 중입니다. And Lisa is eating a grilled cheese sandwich. Very good. 4시 반. How are you? I have to be like.
열심히 일하는 수빈이, 그 일 안 하는 나. 그러면 6시 12분. 지금 병원에 온 지 8시간? 8시간 됐어요. 지금 모습이 아까랑 엄청 많이 달라요. Hello. Hi. We're just having a moment. No, I think. 이제 이렇게 앉아서 숨을 쉬면 조금 낫더라고요. Sometimes you just need to have a moment. 아니야? It's just Lisa doing her work. 12시. 지금 깨어있는지 한 12시간 됐지? 너는 지금 몇 시간이야? 어제 10시 일어났어. 응. 6시간. 6시간 지금. So we'll wait for the contraction.